할렐루야.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앞부분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그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느냐?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첫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있냐면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뜨거운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니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식과 총명.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헷갈려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단마귀의 유혹이구나, 시험이구나, 날 넘어뜨리려는 속셈이구나, 물리칠 수 있는,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줄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맺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여,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한 중보 기도에 힘까지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온전히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